연평균 12도를 유지하는 광명동굴 안에 들어서자 흥건했던 땀이 쏙 들어갑니다. 다른 일반적 동굴보다도 뭐 아기들 체험이라든지 뭐 저희 어른들이 몰랐던 거를 뭐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감쪽 같은 착시 사진을 찍기 위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름난 관광지들을 둘러보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. 가까운 데로 다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. 비용이 그렇게 뭐 좀 경제적으로 저렴한 건 아닌 것 같네요. 이와 같은 여행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관광통합이용권 투어패스가 출시됐습니다. 이 경기관광투어패스를 활용하면 경기도 내 79곳의 관광지를 48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도내 31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와 체험시설, 카페 등의 관광시설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단돈 19,900원. 경기도 관광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관광객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